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함께 무더위를 잊어보시면 어떨까요? 가톨릭 평화방송은 무더위로 지친 8월, 가톨릭대 김종수 신부가 출연하는 전례 강좌, 믿고 기도하며와 시즌 1을 통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성경 인물 탐구 프로그램, 성경 토크쇼 If You 시즌 2 등 시청자 여러분을 사로잡을 프로그램들로 무더위에 지친 안방을 찾아갑니다. 이힘 기자가 8월에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을 안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톨릭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명사를 만나는 프로그램, 가톨릭 리더를 만나다가 낙태 반대와 생명수도에 앞장서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재 토마스 회장을 만납니다. 엄연히 불법인 낙태가 만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차 회장은 생명수호가 자신의 소명이라고 역설합니다. 오는 8일 오후 7시와 9일 밤 11시 방영됩니다. 가톨릭대 교수인 김종수 신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례 강좌, 믿고 기도하며입니다. 전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우리 삶과 신앙에서 전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1강 전례란 무엇인가 편에선 공적 예배의 성격이 강했던 구약 성경 속 전례 개념이 신약 시대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변화 역사를 짚습니다. 성경 공부와 영어 공부를 동시에 성 바울딸 수도의 김혜란 수녀가 진행하는 샬롬 바이블입니다. 영어가 두렵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에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이퓨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신약을 다룬 시즌1에 이어 시즌2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아우릅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